씨, 졸라 보네, 진짜 너무 아프다. 진심이 느껴지세요. 저 지금, 웃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진짜 정신이 없네. 아니,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오늘 요 근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고. 뭐야? 어디 거지?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 정리를 해. 이 높낮이가 다 틀려가지고 이게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건가? 이거 아니고 이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새해 기념 액땜을 그걸로 하냐고, 이 말이지, 내 말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거네. 아니, 제가 여기 앉았거든요. 어디에 박았냐 하면,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박았어, 여기. 아씨.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딱 앉을 때, 이게, 이렇게 의자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앉으면서 여기 팍 찍었거든.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아까 뭐 아니 부끄럽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순간 스크린 캡처 방송을 눌러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번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크린 캡처 방송 옆에 웹캠 버튼 있거든요. 그 내가 그걸 눌러버릴 거예요. 나 피 닦고 있는 거 다 나갔잖아. 피 닦고 있는 거다 나갔잖아. 아씨 쪽팔려가지고 일단 의도치 않은 초반에 이제 그래도 세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때 첫 문당에
어떻게 뭐 아까 그세 분들께 제가 의도치 않게 방송 사고를 낸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기 싫은 남자 거를 봤다는 거는 좀 제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할 부분 같고요. 예, 저도 그 부분 심히 공감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뭐 재미를 위해서 편집 안 하고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릴게요. 나중에 유튜브에.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변명할 그게 없네요. 내 잘못이니까. 아, 지금은 좀 낫긴 한데, 아, 아니 진짜서 더 웃긴 게 아니라 진짜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메일이 왔네. 누구지? 야동 사이트인데 걸렸다. 아, 우선 아, 너무 아프다. 뭐야 이거? 개감동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아무튼 아까 방송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 실수한 만큼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솔직히 저번 강의보다 더 어려워요, 오늘이. 왜냐하면 해보시면 알 거야. 이게 왜 어려운지. 내가 말안 해도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이 얘기죠. 잘 따라와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이 총 20분인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까 내가 인사를 했나? 공식적으로? 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3분인데 안 돼. 너무 아프다. 미칠 것 같아. 왜요? 배가 왜 아프세요? 나 채팅은 보고 있는데, 왜요? 아,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니, 이렇게 할순 없잖아. 이렇게 해야지. 예, 많이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잠깐만요. 나, 이거 좀 피났나 확인 좀 해보고, 잠깐. 보이지? 안 나네, 이제. 좋았어. 자, 한번더 누르고, 출혈을 멈춰야 되니까. 됐어. 이 정도 되겠지. 자, 아까 제가 뭐, 다 떼치고, 다 처음부터 시작이야.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탑건 프라이트 스쿨 진행자, 랜마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랜마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돼서, 예, 제가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회차 방송입니다. 2회차 방송은 2회차 교육에선 자, 어떤 걸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자, 두 번째. 속도 조절. 딱 요거 하나만 적혀 있네요. 예, 속도 조절. 갈로 열고 배3에 비해 배틀필드 3에 비해 심하게 달라진 배틀필드 4만의 속도 조절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뭐 위에 저번에 교육을 했을 때는 기초적인 기동 및 기본기 터득, 뭐 주나기 러더 조정에 대한 뭐 자세한 이유와 그에 따른 이게 막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예, 복잡했고 여러분들은 총네 가지의 이제 지식을 습득하셨습니다. 바로 러더 조정법과 뭐 수평 배럴롤, 수직 배럴롤, 그리고 러더 영러더에 대한 거총네 가지죠. 예,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캡처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일 테지. 복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 배럴롤 AD, 수직 롤은 A 플러스 D 러더를 쓸때 수직 배럴롤이 된다. 그러니까 A랑 D 러더를 안 쓰면 그냥 수직 롤이지만 A랑 D를 쓰면서 수직으로 이제 선회를 하면 수직 배럴롤이 되고
왼쪽 오른쪽 방향키까지 곁들이면 수평 배럴롤이 된다. 수평선회란 기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90도 튼 다음 선회를 하는 것은 뜻한다. 여기서 러드의 성질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왼쪽 수평선회를 예를 들어 왼쪽 수평선회를 하고 있다. 왼쪽 수평선회 플러스 A, 왼쪽 러드를 곁들이면 선회력이 더 올라간다. 하지만 A가 아닌 D, 오른쪽 러드를 곁들이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진행 방향과 러드를 일치시키면, 그러니까 왼쪽을 돌고 있는데 왼쪽 러드를 쓰면 선회력은 플러스 알파가 되고, 하지만 선회력을 포기한 대신 왼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오른쪽 러더, 그러니까 역 러더를 쓰게 되면 선회력은 감소하지만 적이 따랐을 때 기체 움직임 교란 플러스 따라오는 적기도 똑같이 역 러더를 쓰지 않으면 못 따라오는 그런 궁극의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복습 간단하게 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속도 조절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텐데, 이게 제가 속도 조절 딱 하나만 적어놨죠. 이게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거야. 이게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하나 말고는 오늘 다룰 게 없어요. 아니, 1회차 때 가르쳐 드렸던 러더 조절법보다 더 어렵다니까. 이게 러더 조절법은 감보다는 연습량에서 그게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속도 조절은 연습량도 연습량이어야 되지만, 연습량도 받쳐줘야 되지만, 이게 씨 막말로 진짜 감이 있어야 돼. feel. 응? feel이 존내 좋아야 진짜 이게 3인칭에서도 내가 원하는 속도를 뽑아내준다 이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도 좋아야 되고, 감도 좋아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브레이킹 타이밍, 요 브레이킹 타이밍 오해하지 마세요. 욕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브레이킹 타이밍. 이게 오늘은 요거 하나만 다룰 겁니다. 다른 거다 떼치고 속도 조절에 대해서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공격기로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딱 껴놓고 말씀드리면 전투기보다 공격기가 더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투기보단 공격기를 더잘 타고 싶어 하세요. 배틀필드4에서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격기로 계속 해드리는 거고. 근데 속도 조절은 모든 기체를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폭기, 공격기 3개, 전투기 3개 이렇게 있는데, A10이랑 프로그풋이 비슷해요. 그리고 판타는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전투기들은 팍팍 빼고 다 똑같습니다. 팍팍은 속도 조절이 필요 없고요. 잠깐만요, 그거 안 돼. 마이크 소리가 너무 울린대요. 좀 낮춰래. 낮추라면 낮춰야지. 어쩌겠어. 제가 혼자 사는 몸이 아니라, 어쩌겠습니까? 낮추라면 낮춰야지. 쉬바. 들리나요? 제 말? 조금만 더 올릴까? 됐네, 이 정도. 자, 그러니까 공격기 세대, 전투기 세대 이렇게 있는데, 공격기는 프로그풋과 A10, 지금 제가 타고 있는 A10은 속도 조절법이 거의 비슷하고요. 풋5 탄탄, 중국 공격기가 약간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자, 또 이제 다른 이제 전투기는 수오공 파파, 이제 F35, J20 이렇게 있는데, 수호의 팍팍은 속도 조절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J20과 F35로 속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이란 기체의 속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지금 제 게임 화면에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화질 때문에 자세히 보이려나. 보시면 왼쪽 상단에 300몇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로 따지면 11시 방향에 300 2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저게 기체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시계로 따지면 왼쪽 7시 방향 아래에 M이 있고 G라는 수치가 뜹니다. P 있고 M이 있고 G라는 수치가 뜨는데 저 P랑 M은 저도 몰라요 뭔지. 저 떼치고 저 필요 없으니까 밑에 G 그리고 밑에 중력값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속도와 중력값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할까요? 속도가 왜 중요할까요? 아, 기차 뭐 그냥 이렇게 뭐 속도 200이나 300이나 그냥 뭐 죽이고 하면 되지. 어? 아닙니다. 그렇게 이게 그렇게 쉽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전투기랑 공격기를 잘 타고 싶어서 모이신 분들. 잘 타려면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술들을 뽑아내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습을 하기 전에 무조건 베이스, 그러니까 빵 만들 때 완전 베이스, 뭐 밀가루, 어? 밀가루가 기본이듯이, 어? 크림 만들 때 물이 기본이듯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그 기본이 뭘까요? 바로 오늘 다룰 속도입니다. 속도 컨트롤, 스피드 컨트롤이 그 기본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속도 조절이 안되면 앞만 기술이 좋고 어? 뭐 날고기를 봤자 뭐 스킬이 좀 뭐 스위치를 잘 쓰니 뭐 어? 커팅을 잘하니 뭐 어? 영러드를 잘 쓰니 개나 속 뭐 어? 개 앞만 개짓을 다 해봤자 속도 조절이 기본이 안되있으면 말짱 돌목이에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면 왜 1회차 때 속도 조절부터 가르쳐주지 왜 날개부터 가르쳐주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그거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속도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체의 본질 파악이기 때문에 날개에 대한 성질 파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짠 겁니다. 자, 모든 기술 구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본 시대는 가장 미끄럼이 되는 속도 조절. 지금부터 속도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속도 조절이란 내려갈 때는 속도가 올라가고 지금 브레이크를 안 걸게요. 올라갈 때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당연히 속도가 확 늘어납니다. 400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320 대도 안한 숫자. 내려갈 때는 그냥 350, 370 이건 뭐 나중에 달라는 속도죠. 예. 그리고 밑에 중력값은 뭐 6, 7, 뭐 높으면 8 뭐 절대 9 안 찍습니다. 9 절대 안 찍힙니다. 뭐 7, 8 뭐 에? 이게 속도 조절이 안되면 당연히 선의 반경도 커집니다. 속도 조절을 하면 당연히 기체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성능을 뽑아줍니다. 속도 조절을 하면 그러면 그 기체가 이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해주는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기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 속도는 퍼펙트 스피드는. 자, 카미칭으로 보셔도 속도 조절 안 하면 이렇게 선의 반경이 봐요. 엄청 크잖아요. 이게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이게 이건 그냥 나중에 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3인칭으로 그냥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브레이크 안 걸고 내려갈 때는 딱딱딱딱 빨리 올라가죠? 빨리 올라가고 더 빨리 내려옵니다. 딱딱딱딱 아까보다 확실히 더 빨리 선회를 합니다. 차이가 있죠. 당연히 육안으로만 봐도 이 뺑뺑 도는 속도가 뺑뺑 도는 그게 다르잖아요. 차원이 이렇게 속도계를 안 보고 A10의 퍼펙트 스피드를 맞출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자기가 속도 조절을 마스터 하실 겁니다. 똑같은 스킬을 뽑아 들더라도 똑같은 칼을 뽑더라도 이
속도 조절을 누가 더 잘하면서 그 칼을 뽑아든 뽑아 이제 그 속 아니 뭐라 해야 되거든. 네. 같은 칼을 뽑아도 누가 더 속도 조절을 잘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속도 조절을 더 잘해주는 사람이 똑같은 스킬을 서로한테 써먹어도 더 잘 먹힙니다. 속도 조절 잘한 사람이요. 확실히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속도 조절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방금은 예시였고 뭐 이렇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3인칭으로 설명드렸고, 자, 예시를 한번 속도 조절 방법을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기체의 퍼펙트 스피드를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별 최적 속 스피드 뭐 비무장까지야. 네, 자, 수호이, 자, 수오공. 중국 J20 313 F35 미제 F35 이게 몇이더라? 314 32 315 공격기, 전투기, 공격기, 수호, 수이오, 개구리발. 러시아. 짱깨. 짱깨 뭐였어 그럼? 그 큐5 반찬. 313. A10. 313. 30. 자, 이렇게입니다. 자, 이게 퍼펙트 스피드입니다. 자, 뭐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받아 쓰실 분은 받아 쓰시고요. 뭐 캡처를 하세요. 아, 뭐 모든 기체 평균 평균 퍼펙트 스피드 313이라 칩시다. 네, 313. 그냥 오차, 네, 오차 범위 플러스 5? 아, 5는 좀 아쉬운데. 네, 4. 아, 3. 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31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3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2는 완전 그냥 뭐 칼인데. 뭐 3으로 합시다. 예.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원래는 거의 뭐 5로만 해도 감동이에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 3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입니다. 자, 기체별 최적 스피드는 자, 보시는 대로 이겁니다. 자, 분석을 해볼까요? 예, 뭐 일단 수호의 50 폭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끝났습니다. 자, 중국 J20 UFO 다음으로 좋은 전투기 선회력을 보입니다. 공격기랑 비교했을 시 A10과 거의 뭐
비등비등 삐까삐까 한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A10이 조금 더 나을란가? 뭐 붙어보질 않아서 뭐 어쨌든 A10에 한표 줍니다. 저는 어쨌든 A10. 예. 전투기계에서는 서열 2위입니다. 뭐 그냥 전부 다 평균입니다. 보통. 이제 자 F35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끝났고요. 자, 공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더 오브 러시아. 소위, 자, 공격기 서열 2위입니다. 하지만, Q5보다 수직 롤에서는 살짝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뭐, 로더 안 쓰는 수직 롤만 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Q5가 수25보다 유리합니다. 뭐 보통입니다. 무난한 성질. 짧게 판단. 정말 예민하고 아가씨 같은 존재입니다. 곱게 다뤄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가씨들처럼 행복하게 해주면 이게 씨바 존내 좋아집니다. 너무너무 예민하지만 잘만 다루면 수오공 제외한 모든 기체 다 씹어 먹습니다. 이제 A10 J20과 성질이 비슷하기에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공격기는 애프터 버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속도 감속이 너무너무 심하니 최대한 속도를 살려서 올려 상승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실전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전투기, 뭐, 수호공 됐고. 자, 중국 J20 313입니다. 뭐, A10이랑 비슷하지만, 뭐, 중국의, 러시아의 팍파라든지, 러시아의 공격기, 수호의 50이라든지, 아니, 수호25라든지, 러시아의 공격기 수호25 프로그풋이라든지, 뭐, 같은 중국의 판탄, 뭐, 또 뭐냐. A10이랑 비슷해서 다 집니다. 다만, J20이 이길 수 있는 기체는 F35입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건 F35고요. F35는 뭐, 필요 없습니다. 다 집니다. 이놈이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같은 실력 차이에서. 자, 공격기에서는 수호 25, 서열 20이고, 아니, 서열 2이고, 뭐, 다 보통입니다. A10 다루듯이 다루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도 A10이 좀 쉬운 기체이긴 하지만 선해력은 공격기 중에서 제일 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호25가 A10이랑 성질이 비슷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A10 몰듯이 보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A10보다 속도 가감속이 심합니다. 속도가 내려갈 땐더 빨리 붙고 올라갈 땐더 빨리 줄어듭니다. 즉 속도 변화폭이 너무 심해요. 제일 속도 변화폭이 제일 심한 건 판탄입니다. 정말 다루기 어려워요. 저도 아직 뭐 연습을 매일 합니다. 판탄으로 혼자 뱅글뱅글 도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판탄은. 그렇지만 여기 설명을 했듯이 아가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잘만 다루면 정말 뭐 최고입니다. 선해력도 제일 좋고 이 판탄의 특징이 러더를 쓰면 더 좋습니다. 진짜 러더를 쓰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연히 속도 또 컨트롤은
뭐 속도 컨트롤 말안 해도 알겠죠? 하드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260까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러더 잘못 쓰면 진짜 그냥 기체가 하늘에서 멈춥니다. 러더 잘못 썼다가 특히 영러더 쓰면 판타는 진짜 고수만 영러더 써야 돼요. 판타 다룰 때는 아시겠습니까? 러더 기동이 특히나 더 예민하게 잘 먹는 판타입니다. 자, 미제 A10. 미제 A10은 뭐 보통입니다. 프로그프보다 모든 부분이 한 20% 30% 더 떨어지는 성질?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A10 프로그프보다 별로입니다. 확실한 것. 자, 왜 속도를 313, 뭐 최적 기체별 속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뽑아줘야 하냐? 바로 중력값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뽑아주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왜 중력값을 높게 뽑아줘야 하냐? 바로 선회력과 직결됩니다. 즉, 높은 G값이 허드에 나타날수록 나는 지금 존엔 빨리 선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즉 최소각으로 원을 그리며 선회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최적의 최고의 그 기체가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G값을 뽑아내기 위함이고, 왜 G값을 그렇게 최고의 G값을 뽑아내야 하냐면 당연히 높은 선회력을 얻기 위해서 G값을 그렇게 높게 뽑아내야 됩니다. 즉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되죠. 모든 근원은 속도 조절에서 나옵니다. 미친 듯한 선회력은요. 막말로 저기가 암만 막 기술이 좋아. 스위치를 쓰든 뭐 고난이도의 돌파 기술을 갖고 있어. 근데 상대는 뭐 근원보다 뭐 구현할 수 있는 스킬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 새끼가 속도 조절 하나만큼은 끝내줘. 암만 날고기고 뭐 꼬리를 잡아봤자 이놈은 속도 조절 하나만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돌면서 속도 조절 하나만으로 얘를 그냥 풀어내버립니다. 꼬리를 풀어내버려요. 그래도 그 상태에서 계속 뱅글뱅글 돈다. 당연히 속도 조절 잘하는 놈이 꼬리를 무게 세죠. 당연히 그런 이치입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속도 조절을 정말 잘하셨던 분은 허록제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실 분은 모르실 테지만, 예, 허록제이라고 속도 조절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못 따라갔어요, 그분은. 원래는 제가 허록제이님 나타나시기 전에는 속도 조절에만큼은 정말 자신 있고 뭐 그랬었는데, 허록제이님한테만큼은 제가 속도 조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런 일례가 있어요. 예.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중력값을 뽑아내기 위함이고, 중력값은 선회력으로 답을 낸다. 뭐 선회력 G값은 많은 높은 이제 좋은 선회력을 뽑아준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뭐야? 갑자기. 자, 먼저 기체별 스피드 컨트롤을 하기 전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속도 조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 이게 하늘 색깔이 이래가지고 뭐 허드가 보이나? 안 보이죠? 우리 서비 잠깐만요. 아씨, 이형 어디 간 거야? 아, 여기 있네. 잠좀 말하고요. Channel switched. 시카 형, 나 지금 교육방송 중인데 미안하지만 맵좀 바꿔놔주라. 란창으로 답없으면 뭐 내가 해야지. 들어왔다. 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부탁할게.
Channel switched. Channel switched. Channel switched. 자, 아까 그 사람 그 소녀시대 제시카던데. 네. 안 돼, 씨, 안 돼, 안 돼, 죽이래. 자, 공통적으로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10과 F35와 J20과 판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A1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쿡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에 뭐 둘 다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뭐 F35는 뭐 조금이라도 명줄 길게 하시고 싶으면 속도 조절을 잘 하시면 되고요. 아, 다시 한 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게 허드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드네. 아, 태양을 등지고 해야겠네. 자, 지금이 313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올라갈 때는 당연히 속도가 쭉 떨어집니다. 속도 조절을 안 할게요. 늘어납니다. 줄어듭니다. 늘어납니다. 줄어듭니다.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웬만하면. 늘어납니다. 줄어듭니다. 자, 이제 속도 조절을 합니다. 자, 보세요. 브레이크 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초보이신 분, 이제 아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속도 조절을 이렇게 해주세요. 올라갈 때 뗐다가, 이때 꾹 누르세요. 떼고. 그때 290까지 떨어지죠. 꾹 누르고, 떼고. 내려갈 때 속도를 조금 높게 책정하면 올라갈 때 그만큼 속도를 많이 살려줄 수 있지만 또 너무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 변화폭을 잘 잡아야 돼요. 자, 290까지 떨어졌죠. 자, 이번에는 325에서 브레이크 잡고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295에서 딱 떼네요. 이번에 313에서 브레이크 잡고 떼면 이번에는 291까지 떨어집니다. 320에서 브레이크 걸고 떼면 올라갈 때는 302에서 딱 멈추네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기는 올라갈 때는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내려가실 때 속도를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또 브레이크를 좀 더 빨리 떼줘야 돼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때 떼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그래야 속도를 살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공격기는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이제 떨어지는 속도를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잡고 떼는 걸 좀 일찍 하셔야 됩니다. 전투기보다 더요. 더 빨리. 브레이크 잡고 떼고 브레이크 잡고 떼고 브레이크 잡고 떼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브레이크 한 번만 거는 경우에 이렇게 연습을 먼저 시작하세요. 다시 아까 3인칭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1인칭으로 보여드릴게요. 속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 변화폭을요. 자, 제가 일단 퍼펙트 스피드 315를 맞춰보겠습니다. 태양을 던지고요. 자, 315입니다. 아, 보시겠지만 저는 보이니까 일단 315입니다. 일단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305까지 떨어졌습니다. 320에서 브레이크 걸고 318에서 브레이크 뗐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301까지 떨어지네요. 318에서 브레이크 걸고 316에서 떼고 310까지 살아났네요. 이런 식입니다. 자, 이번엔 브레이크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떼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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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걸고 떼고 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1차적인 연습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브레이크 한 번만 거는 겁니다. 근데 아 이제 눈치를 채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아까 이제 브레이크 거는 거 3인칭으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빨리 못 돌죠. 빨리 못 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네, 전학무연님께서 정확하게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타타. 네. 네. 브레이크를 한 번만 걸면 당연히 쉽죠. 근데 오차 범위가 그만큼 커지고, 예를 들어서 기체가 315로 돌아줘야 제일 좋은데 오차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근데 315에서 브레이크를 뽕 누르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속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 꾹 누르는 것보다 뗐다 풀었다 뗐다 풀었다 뗐다 풀었다 하는 게 속도 유지가 훨씬 더 잘 됩니다.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타이밍 그만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밍을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브레이크를 한 번만 꾹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자 지금처럼 보세요. 브레이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눠서 거는 게 훨씬 더 올라갈 때도 부드럽게 올라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갈 때 확실하게 팍 빨리 확 올라가고 딱딱딱 딱딱 더나 더 고소가 되려고 싶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여섯 번까지 나눠서 끊어보세요. 한 번보다 한 번 걸었습니다. 자, 두 번씩 보여드릴게요. 한 번 걸었습니다. 한 번 내고 올라갈 때 훨씬 덜 부드럽습니다. 한 번. 뭔가 좀. 돌 때는 확 빨리 돌지만, 올라갈 땐 또 느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려갈 때 너무 느리고, 올라갈 때 확 빨리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예. 한 번은. 자, 이제 두 번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으로 나눠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적인 브레이크 거는 방법에 대해서, 브레이크 거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A10에 대한 브레이크 거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브레이크 거는 방식, 방법, 스킬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뭐 지금 A10으로 보고 있으니까 A10도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네. A10 뭐 기본적인 브레이크 거는 네. 방식 배우면서 A10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둘 다 얻어 가시는 셈이네요. 다른 기체 제가 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 번입니다. 이게 3인칭이 속도 변화폭을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으니까 3인칭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한 번입니다. 지금 한 번이에요. 올라갈 때 느리게 내려오죠. 느리게 내려오죠. 공중에서의 채공시간이 길어집니다. 상승했을 때 채공시간 이제 길어집니다.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도 길어질 때도 있고. 자 이제 두 번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 딱 딱 딱 딱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평균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속도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이죠. 한결같은 선회력을 보여줍니다. 아까보다 아까 브레이크 한 번 걸 때는 두중날쭉이었지만 선회력이 지금은 두 번으로 걷는데도 이렇게 한번 걸었는데도 이렇게 조절이 잘 됩니다. 한결같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결같은 선회력을. 네. 자, 세 번으로 나눠볼까요? 세 번 나눠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좀 더 부드럽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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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떼고 잘 치고 올라가죠. 탑 탑탑 떼고 확실하게 더 부드럽습니다. 탑 탑탑 떼고 두 번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탑 탑탑 떼고 자 두 번이랑 비교해볼까요? 걸고 걸고 떼고입니다. 브레이크 두 번 걸고 걸고 떼고입니다. 이때 지금 이 순간이 깁니다. 걸고
걸고 떼고입니다. 지금 채공, 공중에서 채공하는 시간이 깁니다. 두 번은 걸고 걸고 떼고입니다. 자, 이번 세 번으로 세 번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탑 탑 탑 치고 올라가는 속도부터 다릅니다. 탑 탑 탑 확실하게 더 빨리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더 빨리 내려옵니다. 탑 탑 탑 맞죠? 자, 다시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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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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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이런 식 이런 식 다시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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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다시 내려갑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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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단계 입문 속도 조절에 대해서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제안을 한 그냥 한 번만 거세요. 감을 알기 위해서 브레이크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한 번만 걸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자기가 좀 뭐 한 번 쉽네 잘 되겠네 싶으면 두 번 거세요. 걸고 걸고 떼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걸고 걸고 떼고 자 내려갑니다. 걸고 걸고 떼고 좀 늦죠? 걸고 걸고 떼고 자 이제 브레이크 세 번 걸어보겠습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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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다시 내려갑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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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쫙 올라가죠. 구름 움직이는 속도부터 다릅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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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확실하게 빠릅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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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자 이게 2단계입니다. 브레이크 2번 혹은 3번으로 나눠서 거는 거 이게 2단계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것도 마스터를 했다 이제 그러면 고급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부터 어렵습니다. 이건 이번에는 이제 제가 쓰는 뭐 다른 분들은 뭐 전투기 잘 타시는 분들은 뭐 자기만의 스피드 조절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맨날 뺑뺑 도는 이유가 속도 조절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독파 유저 중 한 명이기 때문에요. 제가 네. 그만큼 속도 조절 연습에 많은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결과가 이게 4번 아니면 5번 걸은 거거든요. 많이 걸 때는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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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내려갑니다. 다시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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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다시 내려갑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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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S S S S 떼고 그러다 내려갑니다. S S S S 떼고 다시 내려갑니다. S S S S 떼고 아니면 이런 식도 됩니다. 네 번 누르는 것 대신에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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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이건 다섯 번 여섯 번 누르는 거 걸고 떼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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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이건 다섯 번 여섯 번 누르는 거예요. S S S S S 떼고 S S S S S 떼고 이런 식 타이밍 읽으면서 S S S S 떼고 S S S S S S 떼고 S S S S S 떼고 근데 왜 아까보다 두 번 세 번 거는 것보다 브레이크 많이 또 너무 심하게 나눠서 거니까 별로 선율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 잘 보세요. 비행기는 전투기는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한결같은 속도로만 쭉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 선율을 뽑아줍니다. 기체는 거짓말을 안 해요. 속도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자, 두 번, 세 번 걸 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왜 저는 굳이 네 번, 다섯 번 혹은 여섯 번을 거냐? 적어도 적기랑 동파할 때만큼은 한결 같은 속도로 선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왜냐? 자, 잘 보세요. 그림판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 그림판. 자, 예를 들어 313으로 A10으로 돌 때
한결같이 돈다. 그러면 요렇게 그냥 돕니다. 한결같은 원. 근데 저는 왜 4번, 6번 나눠서 거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요. 날씬하게. 완벽한 원이 아니라 홀쭉하게 타원형으로 돕니다. 어느 게더 적기를 공략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이겁니다. 아직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겁니다. 왜냐? 동그랗게 계속 돌면 내가 적기를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내 적기가 내 뒤에 버릇붙게 만드는 타이밍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4회차, 5회차 때 제가 고급 전술 기동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한결같은 속도로만. 근데 타원형으로 걸면 오히려 내가 일부러 공중에서 채공하는 시간을 조금 의도적으로 늘리게 되면 이 새끼가 내 앞으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적기가 내 앞으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겹쳐 볼까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나는 살짝 타원형으로 돌아. 이 부분, 이 부분. 브레이크 두 번, 세번 걸면 이렇게 그냥 한결같은 원만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쓰는 3단계 고급 브레이크 기술에서는 4번에서 6번 거는데, 당연히 두 번, 세번 거는 거 마스터 하신 분들만 4번, 6번 거셔야겠죠? 이세 번째, 3단계 브레이크 스킬을 쓰시면 타원형으로 돕니다. 타원형을 돕니다. 빈틈이 생깁니다. 이 부분. 내가 위에서 약간 의도적으로 채공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내가 여기서 극강 내려 찍을 수 있는 딱 기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한 번, 요때, 적기가 식스를 내줍니다. 후미를 내줍니다. 이때 기총을 긁어버리면 됩니다. 요때, 요때, 요때.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상상을 해보세요. 타이밍이 생깁니다. 타이밍. 분명히 생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고급 전술 기동에서 더 자세하게 파악해드리려고 하고, 지금은 속도 조절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브레이크 거는 타이밍을 설명을 드렸죠. 브레이크 거는 방법과 타이밍. 자, 1단계. 1단계 브레이크 거는 방법은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걸라고 했습니다. 걸고 떼고, 그리고 떼고, 근데 공방에서 이렇게 하면 해도 웬만한 놈다 씹어 먹어요. 걸고 떼고, 걸고 떼고, 아이씨 답답해. 자, 두 번 걸겠습니다. 올라갔죠? 속도를 회복하고 걸고 걸고 떼고, 아까보다 더 좋은 선행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공방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못 쫓아올 거예요. 적기도 걸고 떼고. 자, 두 번입니다. 이게 걸고 걸고 떼고. 아이고, 실수했네. 이 말 조금만 실수해도 이렇게 선입견이 확 늘어나 버리죠. 속도 조절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속도 조절은 항상 퍼펙트해야 됩니다. 항상 항상 좋아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이었죠. 이제 세 번 나눠보겠습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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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올라갔다가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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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올라가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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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자,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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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이렇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3단계 고급 기동.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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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네 번씩 올라갈 때 확 올라가죠. 채공 시간 길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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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허리병 올라갈 때확 올라가다
공중에서 살짝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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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확 올라갔다가 살짝 일부러 멈추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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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근데 브레이크 한 번만 걸었을 때랑은 다르게 멈춥니다. 한 번만 걸었을 때는 이렇게 채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4번에서 6번, 그러니까 고급 브레이크 스킬을 보완을 하면 채공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살짝만 떨어뜨린 게, 일부러 살짝만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적기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일부러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아니 공중에 채공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됩니다. 그때 3번 내지 6번을 걸면 살짝만 오래 머무, 살짝만 머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뒤에 있거나 내 앞에 싹 따라가고 있는, 아니면 나와 지금 선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적기를 살짝 내 앞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살짝, 아니면 내가 당겨버릴 수 있다. 당연히 밑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적기를 당길 수 있고, 내가 공중에서 살짝 머물면 내가 적기를 앞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위에서는 당연히 내리찍어야 되죠. 내리찍으려면 적기가 내 앞으로, 내 앞에 있어야 되죠. 내 앞에 있으려면 내가 살짝 의도적으로 이놈을 나보다 더 앞으로 보내버린다 이겁니다. 네, 1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자, 1인칭으로 속 브레이크 한 번만 걸어드리겠습니다. 1인칭입니다. 걸고 떼고 293까지 떨어지네요. 걸고 322 떼고 295까지 떨어집니다. 걸고 320에서 걸었고 떼고. 자, 제가 속도를 말씀을 드릴텐데 브레이크 한 번만 먼저 걸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속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속도를 말씀드리는 때 내려갈 때는, 자 보세요, 자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제가 브레이크 거는 속도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320에서 걸었습니다. 그럼 제가 322라고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때는 295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속도가 295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속도를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내려갈 때는 324에서 걸었으면 제가 324 이렇게 할게요. 올라갔을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속도 386이었죠. 아, 286이었죠. 그럼 제가 286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질문이 들어왔는데 둘 다 그렇게 돌면 어떨까? 원형이 불리하다. 당연히 그럴 때는 스킬을 쓰셔야죠. 당연히 스킬을 쓰셔야죠. 스위치나 코트나 카운터나 뭐 페이크나 뭐 페이크, 스위치, 페이크가 맨 스위치, 스위치 아니면 커팅, 카운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 기동 방향 전환 없이 퍼펙트하게 속도 조절만 가지고 붙는다면 당연히 3번 걸은 놈보다 4번, 6번 걸어서 타이밍 잡아서 선에 하는 놈이, 속도 조절하는 놈이 이깁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선회력을, 선회를 잘한다, 속도 조절 잘한다, 그럼 당연히 그때는 스킬이 나와야 됩니다. 네? 스킬이 나와야 됩니다. 스위치도 써야 되고 뭐 별짓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스킬의 기본은 속도 조절이 된다고. 모든 기본의, 모든 기술의 원천이자 근본인 속도 조절이 제대로 안되면 뭐 어떤 짓을 해봐도 다 오히려 내가 당하기 마련이라고. 근데 둘 다 속도 조절 잘한다, 그럼 당연히 다음 관계, 다음 칼인, 다음 무기인 스킬, 스위치나 커트, 카운터, 아 카운팅 뭐 이런 고급 기동을 써야 되겠죠? 네, 철천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전 부분, 자, 오로지 실전에만, 실전에 적용하는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속도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해볼게요. 브레이크 한 번만 걸겠습니다. 자, 308에서 내려갑니다. 걸고 떼고 287까지 떨어지네요. 327에서 걸겠습니다. 떼고 291까지 떨어지네요. 걸고 떼고. 자, 제가 속도만 말씀드릴게요. 캠에 보이시죠? 제가 브레이크 누르고 떼는 게, 그거랑 비교를 하세요. 나중에 293, 313, 288, 320,
317? 320? 288? 318? 287? 321? 291? 자, 한 번만 걸었을 때는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 걸어볼까요? 아, 예, 러더 걸면서 브레이크는 당연히 다릅니다. 더 어려워지죠. 자, 그런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러더를, 아니, 뭐, 러더라. 2단계. 아, 아까 방금이 브레이크 한 번만 걸은 게 1단계였고, 2단계. 브레이크 두 번 아니면 세 번 거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 자, 301에서 시작. 걸고, 걸고. 317. 318. 295. 317. 318. 291. 318. 317. 287. 318. 318. 291. 318. 319. 288. 312. 318. 288. 321. 321. 289. 두 번입니다. 자, 세 번 걸어볼까요? 세 번? 세 번 걸어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310에서 시작합니다. 320. 320. 328. 293. 328. 321. 327. 285, 318, 324, 318, 288, 318, 321, 327, 291, 들어갑니다. 315, 317, 321, 295, 318, 321, 327, 291, 322, 322, 327, 294, 318, 321, 324, 295, 413, 318, 320, 291. 자, 이런 식입니다. 점점 속도 오차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고객기는 올라갔을 때 290으로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호가 없기 때문에 속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올라갈 때 브레이크를 조금 더 전투기보다 조금 더 일찍 땜으로 인해서 그나마 속도를 살려서 올라가는 게 290입니다. 이 정도라도 괜찮은 거예요. 자, 내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310, 305나 310이다. 그러면 자기가 내려갔을 때 브레이크 뗀 순간에 325나 뭐 이럴 때 브레이크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그만큼 속도가 사라져.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전에는 위에서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것보다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것보다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중간 올라가는 중간 내려가는 중간 올라가는 중간 내려가는 중간 중간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최고의 선회력이 뽑아놔야 나오는 순간이에요. 최고의 선회력이 뽑히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선회력 그 중간 선회의 중간 부분 선회가 있으면 이 중간 부분 최적 최고 선회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위에서와 밑에서 준비를 합니다. 브레이크 거는 타이밍을 이렇게 잡았어요. 브레이크 떼는 순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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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뭐 이런 식으로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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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걸고 떼고 이런 식으로
다시나 심 카톡이 올라오네. 자, 이런 식입니다. 그 선의 중간을 위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나눠서 갑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 순간이 공격 타임입니다. 예. 자, 질문 받겠습니다. 중간 질문. 질문 없으신가요?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러더는 날개 뒷날개입니다. 이게 참 뭐랄까, 1회를 못 보신 분이 이제 다음 회차로 넘어갈수록 이게 점점 누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쌓고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궁극의 자기 모습이, 연습한 자기 성과가 딱 나오는데, 이게 중간부터 들으시면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자, 이제 방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평 선회를 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수직이었죠. 자, 올라가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수직 선회를 할 때 브레이크 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투기를 위치해 있는 걸 잡아줘서 그런. 그럼 브레이크 꾹 누르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공격 시간을 늘리게 맞습니다. 일부러 최공 시간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죽인 거 다 죽이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브레이크 떼고 꽉 올라가는 거죠. 자, 방금은 수직선을 할 때 우리가 브레이크 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수평선을 하면서 브레이크 버는 방법을 배워봐야겠죠. 스프링. 아, 제가 수직선회 할 때 1인칭으로 2단계 브레이크 거는 방법만 가르쳐드렸는데, 왜 3단계 브레이크 4번에서 6번 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냐면, 아직 그 부분을 제가 1인칭으로 보여드려도 어떻게 구현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 단계는 아직까지 저도 진짜 1대1 할 때, 아, 이놈이 나랑 삐까치는 상태다, 그럴 때만 3단계 뭐 4번 내지 6번 거는 거를 씁니다. 어려운 뜻인 좋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 경제학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고부가,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일수록 그만큼 위험도는 올라간다, 리스크는 증가한다, 그런 것처럼 정말 좋은 스킬일수록 자신을 노출시키거나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하이엔드는 곧 하이리스크, 하이엔드 스킬은 곧 하이리스크 스킬.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칭으로 313 걸고 떼고, 아, 걸고 떼고, 300까지 살죠. 걸고 떼고, 올라가실 때 200m 안 떨어집니다. 걸고 떼고, 302입니다. 걸고 떼고, 299입니다. 걸고 떼고, 올라갑니다. 307. 걸고 떼고, 297. 걸고 떼고. 자, 보셨다시피 중간 부분, 지금 중간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중간 이 부분이 브레이크 한 번 걸거나 아니면 두 번 세 번 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번에서 여섯 번 걸는. 자, 두 번 걸 때는 이렇게 속도가 314에서 315,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선의 중간 부분에서 대충 날 죽여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뗐다 걸었다 많이 나올수록 속도가 한
한 속도가 유지가 돼요. 315에서 314, 315, 314, 316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중간선의 부분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브레이크 한 번을 겁니다. 1단계 한 번을 걸어요. 선회를 할 때 당연히 타원이겠죠. 선회를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간선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아니에요. 공격 타이밍은 이때고 이때입니다. 공격 타이밍. 공격 타이밍. 다시 설명드릴게요. 색깔 좀 넣어서. 1단계 선회를 합니다. 브레이크 한 번만 거는 거죠. 선회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은 선회 중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공격 타이밍은 이 부분입니다. 모든 선의 공격 타이밍은 한 번만 걸면 똑같은 원을 그리기 때문에 공격 타이밍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를 두 번에서 세 번 걸 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의 중간 타이밍입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공격 타이밍은 역시 이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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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순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변화의 폭이 예를 들어 313에서 316으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3 내지 4로 줄어듭니다. 확실하게. 아까 한 번만 돌 때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5 플러스 6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오차 범위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 중간 스피드에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에서 여섯 번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건 아이스크림입니다. 선회가 있습니다. 아, 이 선회가 아니었지. 아, 이렇게 하면 세월이겠다. 4번 내지 6번 4번 내지 6번 브레이크 거는 거 하이 스킬 하이 엔드 스킬 타원형이라 했습니다. 약간 타원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선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때는 브레이크 4번이랑 6번 걸면 오차 범위가 아예 없거나 1이거나 2입니다. 그러니까 313에서 그 A10 최적 속도가 이제 예를 들어 313이다 판탄이 313이다. 이 313을 이 중간선회의 때 뽑아내줘야 돼. 요 유지를 해줘야 돼. 이 구간을. 이 구간을 유지를 해줘야 돼. 근데 브레이크 4번, 6번 걸면 313에서 플러스 1, 2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넘어봤자 313에서 314 아니면 311 그 정도입니다. 최고겠죠. 최고. 공격의 순간은 당연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근데 이렇게 타이밍을 돌면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3번 4번 4번 아니 브레이크 4번에서 6번 걸면 그냥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격의 순간은 이 부분만 있었는데 전체가 공격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면 언제든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 질문이 들어왔는데 마리님이 그 전투기 공격 시 특정 설명이 이해도 되네요. 그 공격을 하면 거리를 줄이게 되고 코를 줄 각을 크게 따라갈 코를 안 놓치는 특징. 이게 질문이에요.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인가 저게? 내가 난독증이 있어서 마리님이 그 전투기 공격 시 특징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공격을 하면 거리를 줄이게 되고 고리를 지속적으로 잡으려면 각을 크게 따라갈 고려는 아 뭐 예 자기가 공격 타이밍을 아 일단 그냥 원보다 타원형으로 도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뇨가 좋은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수직에 대해서 했죠. 모든 전투기는 앞뒤도 필요하지만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자, 방금은 수직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수평. 수평입니다. 수평은 쉽습니다. 왜냐? 거의 브레이크 거는 스킬을 아까 수직으로 이렇게 돌 때 제가 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브레이크 템포만 가르쳐드릴게요. 수평은 바로 그냥 4번입니다. 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 떼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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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계속 속도가 한결같죠? 보세요.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딱딱딱딱딱 떼고 브레이크 한번 안 걸어볼까요? 늘어나죠? 걸어볼까요? 딱딱딱딱 딱딱딱딱딱 자, 이렇게입니다. 끝! 수평 끝! 쉽죠? 자, 103랑은 다르게 104는 수평선에 수직선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103는 최적 속도가 올라갈 때는 315였고 옆으로 돌 때는 308이었습니다. 근데 104는 그나마 다행인게 속도 조절은 103보다 어렵지만 속도에 대한 공통성이 있어요. 수평이든 수직이든 그냥 똑같은 속도로 돌아주시면 됩니다. 프로님이 질문하시는 수치로는 어느 정도까지 속도 상승시 브레이크를 하는데 수치로 어느 정도까지 네, 이제 맨날 주관님 말씀하셨듯이 러더를 곁들여 보겠습니다. 딱딱딱딱이랑 딱딱딱딱이랑 차이가 나요. 질문이 3개 들어왔는데 먼저 쿠로님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수치로는 어느 정도까지 속도 상승시 브레이크를 하는데 318 넘어가지 마세요. A10 기준.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모든 기체는 퍼펙트 스피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10은 314에서 315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15 넘어가면 무조건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는 봐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318을 넘어갔다 좋다는 겁니다. 전해력이 커집니다. 그만큼 이해가시나요 프로님? 이해가시면 다음 질문 설명드립니다. 아, 멍청한 질문 아니죠. 그런건 그런, 건, 그런 아니, 질문은 어느 무엇이든 되겠어요. 자, 두번째 스톰님께서 딱딱딱딱이랑 딱딱딱딱이랑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쓰는 수평 브레이크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딱딱딱딱 아까 제가 쓰던 네, 딱딱이 딱딱이 4번 해볼게요.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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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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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칭으로 자 딱딱딱딱 되고 딱딱딱딱 되고 314에서 안 바뀝니다. 저는 딱딱딱딱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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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형님이 말씀하신 선에 딱딱딱딱 한번 해볼까요?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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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지나가는 저걸 보세요. 그림 딱딱딱딱 자, 속도계를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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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시 313 맞추고 해볼게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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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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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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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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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뭐, 별짓은 다 하던 속도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브레이크를 크게 가질수록 속도의 폭은, 속도 변화의 폭은 더 커지면서 점점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요.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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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에서 나이 봐서 줄어드네요. 딱딱딱딱 씨발 오 욕났다. 딱딱딱딱딱딱 딱 이게 회복하려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더 안 누르는 시간이 많네요. 자 이제 딱딱이 제가 쓰는 거 네 번 빨리 누르는 거 해볼게요. 딱딱딱딱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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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자 이 차입니다. 예, 계속 진출. 네. 자, 이제 스톤님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면 다음 맨날 주거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톤님 이해가시나요? 채팅으로 쳐주시면 질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 뭐 어떤 뜻이었죠? 제가 한번 예, 더 자세히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잠깐만요. 아 브레이크 타임 자 보세요. 익은 것 같다. 자 브레이크를 왜 그렇게 거냐. 자 보세요. 요번에는 아까 수직일 때는 제가 옆에서 쳐다봤습니다. 아 정박으로 예. 자 보세요. 제가 아 네, 이제 이해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수직은 한 번 걸거나 두 번, 세 번 걸 때는 그냥 원이랬어요.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세 번에서 아 네 번에서 여섯 번 걸 때는 타원형이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평일 때. 수평일 때는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칩시다.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씨바 눈이를 있으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봤을 때. 자, 스톰님이 말씀하셨듯이 딱딱딱딱 일정하게 한계같이 할 때는 위에서 내려봤을 때 원입니다. 원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거는 타이밍이 당연히 똑같으니까요.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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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근데 속도는 이때 이미 확 줄어듭니다. 이때.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듭니다. 자, 반대로. 제가 쓰는 수평선에. 쭉 떼고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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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독파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원이 아니라 역시나 타원형으로 돕니다. 위에서 내다봤을 때. 왜냐?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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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왜냐?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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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속도가 한결같습니다. 근데 뗄 때 살짝 증가합니다. 1에서 2, 아, 2 내지 4 정도요. 그럼 이때는 살짝 선의 방향이 늘어나겠죠. 다음 딱딱딱딱 걸면 다시 속도는 회복이 됩니다. 313으로. 근데 여기서 또 떼니까 다시 2 내지 4 늘어나겠죠. 근데 또 딱딱딱딱 걸면 313으로 돌아옵니다. 또 근데 떼면 2 내지 4 늘어나겠죠. 즉 풀었다가 보세요. 즉 걸었다가 풀었다가 걸었다가 풀었다가 걸었다가 풀었다가 걸었다가 풀었다가 타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결같이 딱딱딱딱 이렇게 걸면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이란 거예요. 무조건 타원형입니다. 독파는 무조건 타원형 사운드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스톱님. 네, 그렇죠. 누님님. 예. 무조건 똑같은 속도를 예, 속도 조절은 그렇게입니다. 자, 세 번째. 맨날 죽어요 님께서 정말 러더도 같이 조합.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러더를 쓰겠습니다. 러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러더를 쓰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W를 눌러야 된다고 아까 누가 보신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디지? 네? 어디지? 한두 번. 아 브레이크 타이밍을 알았는데 출력하는 W는 안 누릅니다. 랜딩기어 수납되는 순간 항속은 유지를 합니다. 예. 네. 자 이제 맨날 아시오님께서 질문하신 본격적으로 러더 브레이크에 대한 러더 기동에 있어서의 브레이크 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데 다릅니다. 바로 신이 바뀌어요. 보세요. 러더 A를 쓰겠습니다. 걸고 빼고 올라가고 걸고 빼고 걸고 빼고 올라가고 걸고 죄송합니다 올라가고 걸고 빼고 걸고 빼고 걸고 자 느낌을 한번 각자 채팅에 써주시겠어요? 걸고 아까 러더 안 썼을 때 브레이크 걸면서 선회하는 거랑 지금 러더 쓰면서 브레이크 걸면 속도 조절하면서 선회하는 거에 차이점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나? 러더를 쓰면 안 쓰면서 브레이크 거는 거에 대한 선회와 러더를 쓰면서 속도 관리를 하면서 선회에 대한 자 뭐 더 빠른 것 같다는 분도 있고 최공 시간이 긴 것 같다는 분도 있고 또 뭐 더 없나요? 느낌죠? 없으시면 바로 답 뭐 선회력이 좀 더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옆으로서 가서 나중에 선회한 것 같아. 자 답은 나왔습니다.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 더 빠른 것 같다. 정답입니다. 누님님께서 말씀하신 거 채공 시간이 더 길다. 공중에서 이때의 채공 시간 맞습니다. 옆으로 슬금슬금 나선 형식으로 선회하는 것 같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 개 다 정답입니다. 저게 결론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제 러더 기동 A나 D, 러더 기동은 가만히 누르면 이렇게 슬금슬금슬금슬금 옆으로 가는 성질이 있댔습니다. 슬금슬금슬금. 맞죠? 근데 자, 여기에 우리가 속도 조절이라는 것을 플러스 시켜봅시다. 어제는 속도 조절 안 하는 러더 기동형이었죠. 근데 오늘은 속도 조절 하는 러더 선회. 먼저 이론부터 보고 넘어가실까요? 속도 조절 안할 때는 옆으로 슬금슬금 갑니다. 러더 쓰면요. 근데 속도 조절 해도 옆으로 슬금슬금 갑니다. 단지 플러스 되는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생깁니다. 나쁜 요소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 먼저 러더 선회를 할때 속도 조절을 하면 어떤 궁극의 이익이 생기는가? 바로 선회력이 증가합니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러더 선회를 하면 러더 안쓸 때, 아 그러니까 러더 기동을 당연히 러더 하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아, 러더를 쓰면서 선회를 하면 당연히 자기도 속도 조절하죠. 왜안 하겠어요? 속도 브레이크 안 누르면서 러더 기동 할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속도 조절이란 어떤 거냐면 기체를 최적의 속도 313이든 315든 맞추는 게 속도 조절이잖아요. 즉 이게 관리고 속도 관리죠, 이게. 속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러더 기동이 미친 듯이 좋다 이겁니다. 제 말은 이해가시나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뭐 대충 해. 대충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러더 기동을 해.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313 브레이크를 세번 걸었다. 그러면 당연히 뱅글뱅글 잘 돌겠죠. 속도 잘 내면서. 근데 브레이크 한번 아니면 한 번은 자 수평선에 아니 뭐냐 러더 기동할 때 브레이크 한 번은 절대 무리입니다. 브레이크 한번 거시는 1단계 그 스킬은 절대 금지입니다. 안 돼요. 무조건 두 번, 세번 걸어주셔야 됩니다. 러더 기동 하면서 속도 관리하실 때는요. 러더 기동 하실 때는, 러더 기동을 하실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두번 아니면 세번 걸어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속도 관리를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평이든 수직이든 브레이크 타이밍을 제대로 하면 동그란 원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평선회일 때도 옆에서 보는 수직선회일 때도 브레이크를 한번 아니면 두 번, 세 번만 갈 때는 원이었는데 네번 이상 늘어나면 타원형이 된댔죠. 타원형이.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 요인입니다. 이게. 러더 기동을 할때 브레이크를 무조건 두번 아니면 세 번을 거시면 동그란 러더 기동이 아니라 동그란 러더 기동이 아니라 보세요. 풀었다가 늘어났다가 풀었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식입니다. 이제 아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순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자, 러더 기동을 할 때는 속도 관리를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 당연히 브레이크를 한 번만 걸겠죠. 근데 아까 분명히 언급을 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안 돼요. 이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자기가 러더를 쓰면서 수평선회를 한다. 당연히 러더 쓰면 수평선회죠. 맞잖아요. 러더를 쓰면 무조건 수평선회잖아. 수직선회를 하든 수평선회를 하든 러더를 쓰면 브레이크는
절대 한 번으로 안 돼요. 수직이든 평이든 A랑 D 러드가 들어갔다 절대로 브레이크 한 번은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러드를 쓰면 우리가 타원형으로 변됐습니다. 수직도 타원형, 수평도 타원형. 에, 수평도 타원형, 수직도 타원형. 맞죠? 근데 러더 기동을 쓸 때 브레이크 한 번 안 걸고, 당연히 브레이크 한 번만, 러더 기동을 쓰면서 선회를 할 때 브레이크를 한 번만 걸면 당연히 똑같은 원으로 돌겠죠. 그냥 뭐 그냥 나중에 달라 이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두 번 플러스 세 번, 네 번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세 번만 걸어도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런 선회가 됩니다. 끝. 이게 이유입니다. 한결같이 도는 것보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더 잘 피하겠죠. 내가 꼬리를 물렸을 경우 더 풀어내기가 쉽습니다. 왜냐, 이 새끼도 똑같이 이렇게 브레이크 세 번 네 번 걸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거든. 당연히 나는 사각지대에 벗어납니다. 사각지대로. 자, 보세요. 자, 파란색이 똑같은 원이야. 이 새끼는 브레이크를 한 번만 거는 AD 러더 기동을 써. 근데 빨간색은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러더 기동을 쓰는데 이 새끼는 브레이크를 두 번 아이면 세 번 네 번이야. 이 새끼는 한 번이고. 사각지대 보세요. 사각지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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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이밍입니다. 이게 타이밍이 생깁니다. 외곽 타이밍이 생깁니다. 기총을 긁을 타이밍. 실전에 보겠습니다. 러더를 쓰겠습니다. A라는 러더를 눌렀습니다. 어? 버퍼링? 버퍼링이라니? 버퍼링 난 없는데? 아, 없네. 다음 판이 문제네요. 내 잘못 아니야. 나보고 말하지마. 난 잘못 없어요. 안돼. 아직 안 풀렸나요? 풀렸나요? 풀리셨나? 자, 아까 그리고 러더 기동을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누님님께서 채공 시간이 길어진다는, 러더 기동을 쓰면서 속도 관리를 하면 채공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원형으로 돌 때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아, 브레이크의 수평대는 딱딱딱딱 의도적으로 풀 때 딱딱딱딱 요때 딱딱딱딱 요때 요렇게 의도적으로 수직일 때 타원형일 때 의도적으로 수평일 때 타원형이죠. 타원형으로 브레이크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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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었다 풀었다 줄었다 풀었다 줄었다 풀었다 줄었다 풀었다 당연히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 됩니다. 무조건요. 타원형이 됩니다. 러더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공중에서 채공기간이 채공시간이 길어진다고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공중에서 채공시간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일부러 채공시간을 늘리니까 풀었다 줄었다 풀었다 줄었다 풀었다 이렇게 일부러 채공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누님 이해가시죠? 왜 강의 시간이 기냐? 여러분들한테 저는 자세하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만큼 세밀하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플리어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속도 강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늘어나네. 그렇죠. 리드샷. 상대 기체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예측 사격을 하는 리드샷을 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속도 관리를 해서 타원형인 선회를 만들어내고 타원형인 선회를 함으로 해서 그 리드샷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해가시죠? 속도 관리를 하면 당연히 최적의 속도를 뽑아내주면 중력값이 좋아진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 템포, 브레이크 타이밍, ES 누른 타이밍 이거를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형을 그리게 됩니다. 타원형을 그리게 되면 샬치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생기게 되고 리드샷, 그러니까 예측 사격할 수 있는 적기의 후방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러더선에 브레이크 해보겠습니다. 채공시간 길죠? 걸고 떼고 올라가면서 채공시간이 깁니다. 걸고 떼고 채공시간이 깁니다. 일부러 걸고 내려갈 때는 엄청 빠르죠. 올라갈 때도 엄청 빠릅니다. 채공시간이 깁니다. 걸고 떼고 슉 올라가죠. 깁니다. 빨리 내려갑니다. 깁니다. 빨리 내려갑니다.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왜 러더 선회를 할 때 속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왜 브레이크를 한 번만 걸면 안 되는지 한 번만 걸어볼까요? 러더 꾹 누르겠습니다. 떼고 채공시간이고 나발이고 똑같은 것만 그리죠. 한 번만 꾹 누르고 떼고 보세요. 공중에서 채공시간이 안 길잖아요. 별로 꾹 누르고 떼고 공중에서 채공시간이 안 길죠. 그냥 바로 내려옵니다. 꾹 누르고 떼고 바로 내려옵니다. 꾹 누르고 떼고 별로 안 깁니다. 공중에서 채공시간 바로 내려서 꾹 누르고 떼고 맞죠? 꾹 누르고 떼고 한 번만 기울 경우 채공시간이고 뭐가 없습니다. 타원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원통입니다. 원형입니다. 자, 근데 네 번 걸어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걸고 빠르게 내려간 대신에 빠르게 올라오고 공중에서 더 오래 못 봅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머물죠. 조금 빠르게 엄청 바다가 엄청 빨리 지나갈 거예요. 올라갈 때는 조금 머뭅니다. 내려갈 때는 엄청 빠릅니다. 가속이 붙어서 올라갈 때도 조금 빠르고요. 그 대신 채공시간이 깁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3인칭으로 도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속도 조절을 함으로 해서 바로 타원형 선회를 뽑아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해가시나요? 브레이크 한 번 거는 러더 기동과 브레이크 한 번만 거는 러더 선회와 브레이크 두 번 이상 거는 러더 선회의 차이 바로 그냥 원과 타원형입니다. 수직이든 수평이든 브레이크를 여러 번 걸면 무조건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 됩니다. 신기방기 통계입니다. 기체 이 전투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루는 만큼 뽑아냅니다. 선회는 컴퓨터가 업그레이드하면 그만큼 빨아들듯이 기계는 거짓말을 안해요. 게임 안에서는 전투기도 기계입니다. 얼마나 더 컨트롤을 잘해주고 섬세하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기체는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에게 보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죽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죽을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내일이 또 평일이고 출근을 하셔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요. 사적인 생활이 있는데도 이 짓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거고요.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 속도 관리의 핵심을 다 지났습니다. 수직, 수평, 러더, 대각선 러더. 당연히 대각선 러더 쓰면 대각선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래쳤고. 이 세 가지의 브레이크 타이밍을 오늘 다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해드릴게요. 올라갈 때 그냥 원으로 돌 거면
한 번이다. 꾹 누르고 빼고 올라갔다가 다시 꾹 누르고 대고. 근데 5차 범위는 큽니다. 한 번은. 자, 2단계 브레이크 연습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방금 한 번만 누른 게 1단계고 내려갑니다. 두 번, 두 번 대고 올라갈 때 두 번, 두 번 대고. 자, 두 번이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원입니다. 세 번도 두 번, 세 번 대고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고 올라갔다가. 자, 이제 크게 3단계 네 번에서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채공 시간이 긴 대신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갑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올라갔다가 채공 시간 긴 대신 빨리 내려옵니다. 한, 둘, 셋, 넷, 빼고 한, 둘, 여섯 번 이런 식. 자, 수직에 대해서 벌써 끝냈고요.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내려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까 스토님이 말씀하신 그냥 일방적인 한 템포만으로 브레이크 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를 잘 보세요. 딱, 아, 313으로 맞추고 일단. 자, 시작하겠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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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휴. 오늘 허당 인증 두 번 하네. 자, 바다에 더 가까워졌네. 자, 딱. 자, 다시 시작해요. 313 맞추고 일정한 템포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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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빼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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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빼고 딱, 딱. 자, 이 뭐 속도 변화폭이 너무 크네요. 315에서 뭐 307 될 때도 있고. 딱, 딱. 바다 지나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딱, 바다 지나가는 속도를 외우세요. 딱, 딱. 뭐 속도 변화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원이에요. 아까 그림판으로 설명드렸듯이. 자, 이제 제가 제안한, 제가 말씀드린 브레이크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딱딱딱 네 번.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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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받아보세요.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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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어떻습니까? 받아 지나가는 속도가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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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답 나왔죠? 답 나왔습니다. 네, 어느 순간 느려지는 게 바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어느 순간 살짝 느려집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원형이 되는 순간이에요. 맞습니다. 호석원님께서 자세하게 보셨습니다. 자세하게 보셨어요. 아니죠. 일정하게 보이는 게 맞는데, 살짝 굳어지는 브레이크, 그러니까 딱딱딱딱 있어서 마지막 딱 때 브레이크를 떼잖아요. 그때 속도가 늘어나면서 살짝 굳어집니다. 근데 그게 치명적인 그게 아니에요. 치명적인 그게 아닙니다. 치명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살짝 늘렸다가 조이고 늘렸다가 조이고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러더선. 러더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라갔다가 한 번만 꾹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뭐 공중에서 채공시간은 똑같습니다. 빨리 내려오죠. 그냥 쭉 한 번만 꾹 누르고 올라갔다가 꾹 올라갔다가 꾹. 자, 네 번, 두 번, 세 번 걸어볼까요?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빠르게 슉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채공 시간은 살짝 길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빨리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갑니다. 살짝 길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올라갑니다. 살짝 내려갑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갑니다. 살짝 머뭅니다. 다시
한번 6번, 3번, 4번, 5번, 6번 올라갑니다. 저는 6번 걸게요. 한번, 5번, 3번, 4번, 5번, 6번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가죠. 한번, 5번, 3번, 4번, 5번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가죠. 한번, 5번, 3번, 4번, 5번. 일부러 공중에서 채공 시간을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로만 공중에서의 채공 시간을 늘려서 타원형인 선회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타이밍 템포를 뺏는 선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투기 잠깐 해볼까요? 예, 안 죽네. 아, 다시 안 죽네. 자, 똑같습니다, 전투기. 뭐, 똑같습니다. 다만, 더 속도 관리는 편합니다. 앞으로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아, 완전 뒤에 적기가 앞으로 지나가게는 이렇게 완전 브레이크를 확 걸어야죠. 이렇게 완전 걸어야 내 뒤에 놈이 어어 저 새끼 봐라 훅 지나가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고기동이긴 합니다. 딜리언 구부라고 MP3 때 독파의 조중에 딜리언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먼저 쓴 특수기동인데 완전 그냥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뭐하니 도형식으로 쓰는 기동이거든요. 내 뒤에 적기가 싹 붙었을 때 일부러 내가 속도를 의도적으로 확 0으로 만들어서 뒤에 적기가 훅 지나가게 만들고 그때 자기는 번호를 확 써서 역으로 꼬리 물어버리는 그런 기동이 바로 딜리언 무브라고 했습니다. 근데 PvP4에서는 뭐 솔직히 저는 PvP3 때 PvP4 딜리언 무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뒤를 굴렸다는 상황이고 즉 딜리언 무브를 써서 자기가 꼬리를 잡아봤자 그 새끼가 다시 내 꼬리를 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딜리언 무브로 통하는 애들 잘 없어요. 옥방에서 뭐 경험 없으신 유저들 제외하고 딜리언 무브는 좋습니다. 그냥 1대1 할 때 진짜 A라인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상대방이 앞으로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뺏는 겁니다. 타이밍을 잃는 거고요. 리드샷, 예측샷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우리는 속도관리를 하고 속도관리를 하면서 타원형 선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 타원형 선회는 바로 타이밍을, 그러니까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주겠죠. 리드샷을 유리한 상황을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뭐, 공격계 너무 상해서 뭐, 너무 강하니까. 뭐,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긁어버려서 끝나죠. 자, 전투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올라갑니다. 번호. 내려갑니다. 브레이크. 대고. 올라갑니다. 번호. 내려갑니다. 브레이크. 올라갑니다. 떨어지죠? 번호. 브레이크. 올라갑니다. 번호. 내려갑니다. 브레이크. 속도 관리 엄청 쉽죠? 번호. 내려갑니다. 브레이크. 1인칭을 해볼까요? 번호. 브레이크. 올라갑니다. 번호. 내려갑니다. 브레이크. 올라갑니다. 번호. 브레이크. 올라갑니다. 번호. 브레이크. 자, 끝입니다. 공격기랑 다르게 올라가실 때 번호 쓰시면 돼요. 그 번호는 바로 4번 내지 6번입니다. 4번에서 6번. 저는 거의 5-6번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번호.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런 식. 아니면 그냥 일정하게 번호 누르는 시간을 좀 길게 하셔야 되고요. 저처럼 정말 숫자 1이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정말 뭐 0으로나 아니면 1만큼 만드시고 싶은 분은 세밀한 속도 조절을 하시고 싶은 분은 저처럼 브레이크도 많이 나눠 거시고 번호도 많이 나눠서 거세요. 꼭 하면 당연히 속도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러겠죠. 근데 저처럼 그냥 번호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도 많이 나눠서 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타원형 선회를 하기 위해서. 쉽죠? 전투기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마무리 지을 마무리 지을까요? 타는 기동의 단점 없습니다. 모든 기동은 모든 스킬은 타원형 스킬에서 타원형 선에서 발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35 되도록이면 그냥 F35 탈 때도 저는 근데 그냥 F35 타셔도 자신있게 붙으세요. 눈깍 쏘고 제목 키고 몰래 가서 기축 긁어버리세요. F35라도 자신있게 그러다가 공기가 가격 킬때 러더 중 기동 러더 중 기동이 뭐죠? 아 러더를 쓴 기동하면서 샤츠님 다시 쉽게 말씀을 좀 해주겠어요? 러더가 공격기가 각이 큰데 러더 중기동 선의 공격기 스텔스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샤츠님. 스텔스기보다 공격기가 당연히 선회가 좋습니다. 러드를 안 써도 스텔스기보다 공격기가 더 좋아요. 선회력 기본적인 선회력은 전부 다 팍팍 빼고 J20이 두번째로 좋은데 J20이 공격기에서 제일 안좋은 A10과 선회력이 맞먹으니까 말 다 했죠. 속도 조절은 이번 회차로 끝입니다. 예 이번 회차로 끝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잠깐만요. 아 Q5 같은 거 지금 Q5 타러 가고 있잖아요. 뜻이지? 단지 최공 시간인 게 피치 0도 이상을 말하는 하늘 보고 있는 최공 시간. 최공 시간 그냥 날고. 그러니까 최공 시간이란 게 하늘에서 공중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날고 공중에서 날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12시 방향에서 머무는 시간. 그거를 그냥 최공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통칭적으로 그냥. 뭐 전문 용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냥 뭐 네 피치 0도 이상 맞아요. 저봐 뭐 좀 뭐랄까 이런 항공기 쪽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들으면 헷갈린다니까. 그럼 정정을 할게요. 헷갈리실 테니까 12시 방향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근데 점을 계속 설명 드렸어요. 최공시간이라고 이게 자 이래 선회가 있으면 이렇게 공중에 뭐 전부 다 공중이지만 이렇게 12시 방향 이때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시간 이 순간을 그냥 최공시간이라고 할게요. 최공시간이 길다 12시 방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다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 이 시간이 길다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값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선회력을 약간 더 늘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격 그 누님님의 질문은 그냥 선회력을 약간 더 늘린 거 아닌가요? 네, 집값이 높을수록 선회력은 더 늘어나죠. 근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브레이크법을 쓰시면 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네, 커팅의 기본. 네. 그 사각지대가 생길 때 그때 이제 크로스하면서 커팅을 하는 거죠.
한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0은 따로만 보겠습니다. F3번하고 똑같으니까. 아니요, 그 기체마다 아까 메모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해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기체별로 집값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호이는 15고 뭐 판타는 뭐 11이고 뭐 F35는 뭐 8이고 9고 뭐 A10은 뭐 10이고 이런데 그게 똑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20 중력 10이랑 네? J20 중력 10이랑 A10 중력 10이랑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기체의 성능이에요. 기체의 성능에 따라서 선해력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값이라고 절대 선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이 집값이 10인데 어, 저 새끼도 똑같이 집값이 10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떨어지는 8이거나 9일텐데 왜 나보다 선해가 더 빠르지? 좋지? 기체 차이. 예,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예. 아, 이 부분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자, 판타입니다. 판타는 매나 똑같습니다. 모든 브레이크 타이밍이.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유는 판타니 제러를기 때문이죠. 올라갔다가 이게 속도 감속이 너무 심합니다. 318 올라갈 때 287까지 볼 거예요. 러더 기동 쓰고 있는데 어렵네요. 브레이크 타이밍 말씀드리겠습니다. 떼고 걸고 떼고 올라갔다가 살짝 걸고 아 길죠 최고지간 걸고 떼고 올라갔다가 다시 아 길죠 됩니다. 내려가고 걸고 떼고 이런식 판타도 매나 똑같습니다. 근데 더 세밀하게 속도계를 이렇게 1인칭으로 바꿔가면서 자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자,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속도 조절. 영러더일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영러더 스킬을 쓸 때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왔습니다. 한번 요것만 배워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 영러더 가르쳐 드릴까요? 영러더일 때 속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쉽습니다. 잘 보세요. 제 손가락 보세요. 브레이크 거는 손가락. 잘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 영어도 오른쪽으로 손해하고 있는데 영어도 쓰고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습니까? 안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브레이크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이런 영어도 쓰고 있는데. 자, 다시. 아유, 너무 높게 올라왔다. 자, 다시. 이 부분에 이제 이걸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1회차, 2회차 동영상 먼저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맞추시는 거니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영러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선회할게요. 아이, 뭐, 고추야. 장난치지 마시고, 자, 오른쪽으로 선회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선회하겠습니다. 영러더 쓰겠습니다. 영러더는 오른쪽 러더가 아닌 왼쪽 러더죠. 근데 내가 왜 브레이크를 안 거냐? 브레이크 안 거는 이유를 맞추시는 분께 제가 방송 1회차 다시 볼 수 있는 번호 드릴게요. 아, 스톤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정리해서 영러더시 상승돼서 속도 떨어지는 값이랑 브레이크 걸 속도가 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영러더시 상승 기동이니까 상승하는 만큼 속도가 떨어지므로
브레이크를 굳이 안 걸어도 된다. 맞아 떨어진다. 아 정답입니다. 예 저게 정답입니다. 로드 연마도 쓰면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당연히 왼쪽으로 선행하고 있는데 왼쪽 로드를 쓰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근데 올라간다.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속도랑 순항 속도랑 맞춰져서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속도랑 지금 제가 크루징 순항 속도랑 맞붙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를 안 걸어도 항속이 유지가 돼요. 보세요. 313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키보드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아, 아니. 나도 여기 파탄이 있어. 영러더. 아, 그거야 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기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기동을 마음껏 펼치셔야죠. 저 영러더 쓰다가, 아, 이때네. 바로 그냥. 정방향 로드 써서 밑에서 위로 팍 내리 찍을 때도 있고 올려 찍을 때도 있고 영어도 쓰면서 튀다가 이 새끼 나랑 크로스 됐다 그러면 다시 정방향 로드 써서 이렇게 돌려버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 그거는 뭐 자유입니다. 자 1인칭으로 영어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방향 키만 깜짝깜짝거리세요. 방향키로 속도를 조절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식 브레이크는 안됩니다. 오른쪽으로 선행하는데 영러더 쓰고 주익을 깔짝깔짝 해줍니다. 주익을 주익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안 걸고 있죠. 하나 더 꼭대기까지 올라와 버렸네. 살려줘. 이런 겁니다. 방금 저 뭐야? 내 총이야, 시체야. 자 스톱님께는 제가 담례로 1회차 방송 다시 보시고 싶으면 제가 뭐 마음껏 보여드릴게요. 근데 스톱님 정도면 뭐 아직 안, 뭐 1회차 안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없던 일로 하죠. 오 예. 자 이제 뭐 이해가십니까? 아 그 조종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제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예 저는 키보드 유저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부분은 어떻게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마우스는 솔직히 저는 지상 타격할 때 말고는 마우스를 안 쓰거든요. 자 오늘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기체별 최적 스피드 전두기. 자 한번 쭉 읽으세요. 공격기 쭉 읽으셨으면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 뭐 모든 기체 평균 퍼펙트 스피드는 오차범위 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Why? 바로 중력값. 중력값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해서.
조절하며 외중력값을 높여주며 발산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높은 G값이 허드에 나타나서 아까 언급해서 이때 모든 기체별 G값이 공통된 선회력을 뽑아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J20 중력값 10과 A10 중력값 10에서 뽑아내주는 선회력은 지극히 다르다. 비교심에서 F3호라고 하죠. 즉 숫자에 불과할 뿐 기체별 고유의 최고 G값이 나타날 때 그 타고 있는 기체는 최고의 선회력을 뽑아내주고 있다는 것이며 같은 다른 기체이지만 같은 G값일 경우 기체 고유의 선회력이 답이다. 이때 모든 기체 별 G값이 공통된 선회력을 뽑아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J20 중력값 10과 F35 중력값 10에서 뽑아내주는 선회력은 지극히 다르다. 즉 숫자의 기체별 허드에 기체별 고유의 G값 최고 G값이 나타나고 있는 기체는 최고 선회력을 뽑아내주고 있다는 것은 다른 기체와 같은 G값일 경우 기체 고유의 선회력이 다르기 때문에 선회력 반경에서 차이가 난다. J10 G값이 10이고 F35 G값이 10이더라도 J20이 이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두 번째 수직 브레이크 브레이크 거는 방법. 1단계는 한 번만 건다. 2단계는 두 번, 세 번 건다. 3단계 고급 기술. 4번에서 6번 건다. 이렇게 걸면 타원형 선회를 하게 되고 타임 적기에 대한 타임 공격 타이밍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수평 브레이크 거는 방법. 1. 무조건 딱딱딱딱 1초 간격으로 건다. 브레이크는 걸지 않는 딱딱딱딱 연속으로 딱딱딱딱 1초 간격으로 건다. 영상 참고 일정한 브레이크 딱딱딱딱으로 걸면 그냥 원형으로만 선회를 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딱딱딱딱 1초 식의 브레이크를 걸면 타원형 선회를 하게 되고 역시 타이밍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러더 선회 시 브레이크 거는 방법. 절대로 한 번만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된다. 속도 변화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무조건 브레이크를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걸어줘야 위에 언급한 타원형 선회도 나오고 뽑아낼 수 있고 적기도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날 못 쫓아오기 때문에 좋은 기술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모르겠네요. 결론은 브레이크는 스킬 구현은 연습만이 살 길이고 자신이 감도 따라줘야 한다. 타원형 선회는 예측샷, 리드샷, 타이밍, 공격 등 많은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다. 끝. 자, 오늘 강의의 핵심들입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아까 타자실 때 잡담하시던데, 어디 수업 시간에, 어? 뭐, 특권 전설적인 불이라니, 뭐, 어쩌고저쩌고, 에? 수직 브레이크 가는 법, 뭐, 이런 식. 다 읽으셨죠? 뭐 새해인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그냥 전부 다 1회차 영상 그냥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눈뽕이고 어떡할까요? 제가 아니 왜 바로 공개를 안 하냐면 솔직히 신청을 해놓고 보세요. 신청을 해놓고, 여기 뭐, 신청한 사람이 60명이 넘거든요, 솔직히. 예? 신청한 사람이 60명이 넘단 말이야. 근데, 거의 안 오시잖아요. 20명? 25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나머지 30명은 신청해놓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늦은 시간까지 참가해주신 분들을 특별 우대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플라이트 등급을 원래 플라이트 스쿨 신청자로만 해놨는데 플라이트 스쿨 교육생이라는 등급을 하나 더 만들어냈어요. 왜 그러냐면 신청을 60명이 했어. 근데 거기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은 한 40명 정도? 근데 작성하신 분들은 한 4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플라이트 스쿨을 들으려고 가입을 하신 분은 신청자고, 예? 거기서 신청서를 쓰신 분만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쓰신 분만 교육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교육생이겠죠. 신청서를 쓰신 분. 근데 신청서 안 쓰신 분들도 많으세요. 좀. 지금은 이제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먼저, 누구보다도 더 먼저 절실한 심정으로 전투기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늦게까지 참가를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유튜브 영상을 막 다시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안 보여드리냐면, 지금 보여줘버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분명히 차별을 둬야겠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방송을 직접 보시면서 익히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늦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핸디캡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우대권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희소성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보시면서 참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 없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절실함과 배우고 싶은 열정에 대한 답례라거든요. 저 지금 제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송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례가 유튜브 그 녹화 방송한 거를 늦게 올리는 겁니다. 예, 지금 비공개놨어요. 올려놨지만 비공개예요. 올려놨지만 비공개입니다. 보고 싶다고 해도 이래 뭐냐 타쿤 플라이트 스쿨 신청한 사람이 있어도
양식에 맞게 쓰신 분이나 뭐랄까? 아, 일단 뭐 지금 뭐 양식에 맞게 뭐 글을 쓰셨든 안 쓰셨든 등급이 뭐 신청자든 교육생이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만 위해서 제가 방송을 녹화한 거를 늦게 공개하겠다 이거죠. 먼 훗날 당연히 방송 다 끝났을 때는 어떤 분들인지 다 보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 하나예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지금 몇 명이야? 19분. 19분들에게 지금 저는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미공개, 그 비공개가 아니라 미공개죠. 예, 근데 그 링크도 솔직히 이곳저곳 다 남발되고요. 그게 미공개로 하면 즉 공개예요. 그냥 그 링크 뭐 다 뭐 공유하실 텐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는데 1회차 2회차 녹화하는 종종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아 뭐 방송 굳이 그 늦은 시간에 안 들어도 뭐 저렇게 올려주네 에이 뭐 나중에 올라오는 거 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뭐냐 소위 말하는 그 본방사수에 대한 개념은 사라집니다. 그럼 저 혼자 방송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예, 네, 샬츠님이든, 뭐, 스톤님이든, 뭐, 꼬박꼬박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비록 두 번밖에 안 됐지만, 2회차밖에 안 됐지만, 꼬박꼬박 들어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특혜입니다. 소낭면님이든, 뭐, 필요스님이든, 1회, 2회 때부터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본방사수를 계속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유튜브를 어떻게 뭐 따로따로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네. 맞습니다. 뭐 다 하고 나중에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한 달 뒤에 아니면 뭐 페페3 때처럼 페페3 때는 제가 유튜브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소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일일이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내드렸다고. 오 X5 M50D. 근데 이제 뭐랄까 한 달 뒤에 이거 보셨어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키다리 얼굴도 나오는데 저 팀장님 KRS 팀장님 KRS 팀장님 물고야 했어요 얘가 전투기 네? 생기네요 뭐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기 쉽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 팀 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 KSRT는 이제 클랜이 아니라 팀이고 네. 프로젝트 우승을 위한 프로젝트 팀이거든요 아 이렇게 네. 이 대회를 위해서 모이신 분들 네, KSRT가 네. 이제 프로젝트 팀인데 K는 카인드 클랜, 네. S는 소다 클랜, R은 레스큐, T는 T. 그래서 KSRT고 저번 네. 이제 경력은 저번 나는 1년 전에 EA 때 우승. 또 한번 우승을 하려고 이렇게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 바로 옆에 있는 선수 자랑을 하시는데. 아 얘는 이제 스페셜 파일럿이라고 ID가 네. 스페셜 파일럿인데 대한민국에서 탑건 중에 한 번. 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네 발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내 얘기를 일단 핵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잘 쏘시고 그 다음에 잘 생겼고 잘 생겼는데요? 네, 네. 잘 생겼고 키 크고 그 다음에 키 크고 여자친구는? 네 키 크네요 핵마임 아 여자친구 아 이거 네가 내 전투기를 얘기해줘야 원래 보병을 잘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원래 저는 전투기만 탔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병하다가 마린 형을 봤었는데 제가 전투기가 걸렸습니다. 원래 제가 국내에서 1등이었고 세계 랭킹에서도 7위까지 갔었거든요. 7위까지 갔다가 예, 지금은 전투기까지 역전해버리고 세계 랭킹도 20위이시고 지금은 뭐 보병 전투기 다목적으로 다 잘하십니다. 근데 탱크는 저보다 못해요. 그래요.
내가 근데 아까 게임 하실 때 네. 톡 하시는 거 보니까는 또 카리스마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분대장이 대장 리더십이 좋으세요. 팀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 일단 아무래도 팀장의 위치는 그 단순히 숙맥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활동성도 있고 말도 많고 좀 이제 얼굴만함도 되셔야 되는데 행마님이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또 팀의 엔터테인먼트를 또 책임지시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카인드라는 클랜의 이제 리더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에 이제 악동 클랜을 표방하고 나왔는데 네.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요즘은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팀도 있어야 재밌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아까 게임 시작하기 전에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연출하셔서 하시던데. 네, 이게 다 게임 엔진이 잘 터지니까. 선수들이 그 개인 역량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 있고 우승할 겁니다. 네. 그 예선에 지금 그 참가한 팀들 네. 이름 보셨을 때 뭐 물론 오전에 지금 경기한 팀 중에 이미 올라간 팀들 확정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본선 올라갔을 때 뭐 특별히 어느 팀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든지. 저번 대회 EA 대회 때 저희가 거의 좀 힘든 팀들을 꺾고 올라왔거든요. 루멘이라든지 네. 시즈. 루멘은 이제 메트로에서 불리한 위치 미국이라는 불리한 진영에서 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팀원들이 호흡을 잘 맞춰서 우승해서 그 경기를 이겨서 이제 다음 경기 D라인이랑 해서 이기고 마지막 결승을 이제 시즈랑 했는데 시즈랑한테 제공권의 중요성을 희감케 하는 경기를 저희들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KSRT가 배필 유저들 사이에서 좀 알려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이거는 옛날에 EA 클랜 할 때 우승하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센트 클랜더들이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 팀이었는데 아센트 클랜 아니었는데 호흡이 안 맞으면서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연습 없이 이렇게 노래를 제가 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유튜브는 제가 나중에 훗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어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제가 좀 멘붕 상태라 가지고 거기도 아프고 자 뭐 나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후 다시 사용자가 너무 많대. 사용자 너무 많대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자, 뭐 다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자, 뭐, 그럼. 다른 분들이 다 접속이 불량하시네요, 보니까. 자, 오늘 방송은, 오늘 2회차 교육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 녹화는 뭐 따로 해놨으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모두 수고하셨고, 방송 봐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예, 뭐 이게 아닌데 어디 갔지? 야, 내 야동 리스트 안돼.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 3회차 교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くない。さよ、ようなら。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 다 들어오시, 이제 다 들어오셨네. 끝냈는데, 아, 이제 들어오셨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회차 때 봬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dismiss, 해산.